안녕하세요. 권영아 원장입니다. 우리 아기들 5에서 6개월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데, 우리 엄마들, 또 이유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유식 어떻게 만들지 그 준비만 하시느라 스트레스만 받고 계시죠? 이유식을 먹을 준비만 하지 마시고, 아기가 스스로 이유식과 수유를 아주 잘 먹는 스케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. 이유식 책에 있는 수유 방법, 이유식 방법, 육아서에서 알려주는 이유식 수유 방법을 뛰어넘어 아기가 스스로 잘 먹는 낮잠과 기상과 수유양, 이유식 양을 스케줄로 짜드리는 강의를 시작합니다. 아기가 스스로 잘 먹는 이유식 스케줄 만들기. 먹태기가 왔을 때도 잘 먹게 하는 방법. 이유식과 수유양의 밸런스 맞추는 방법. 아이주도 이유식, 분리수유, 낮잠과 통잠 등 엄마들의 궁금증을 1월 26일 이유식 강의를 통해서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신청은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. 이유식도 권양아 원장과 함께 자신 있게 시작하세요. 우리 엄마들 응원합니다.